기념 먹방 제안서 맛있는 녀석들의 맛있게 먹는 방법. 이번 주는 맛있는 녀석들이 맛의 고장 전주에 떴습니다. 비빔밥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뭘 먹어도 맛있다는 전주. 그 중에서도 맛있는 녀석들이 선택한 전주의 음식은 피신대였는데요. 아, 이걸 눈 감고 먹으면 그냥 뚝배기 하나가 입에 다 들어온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피순대. 순대국이 되면 더 맛있겠죠? 그냥도 먹고 순대국으로 먹어도 순대가 남는다면? 또 순대류 내장류는 말르거나 식었을 때 먹기가 쉽지가 않아. 맛있는 녀석 김준현처럼 드시면 됩니다. 근데 기름을 달궈야지 뭐. 많지 않게. 튀기는 것도 아니고 굽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녀석들의 순대굽기 포인트는 단면을 구워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굽는 이유는 있습니까? 요쪽들이 좀 바삭바삭해져야 돼요. 겉이. 그럼 안에도 축축해지고. 식은 순대도 되살리는 맛있는 녀석들 표 순대구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따뜻하게 먹으면서도 그 누린내는 안 올라오거든. 여기에 하나 더 공개되는 맛있는 녀석들의 순대구이 팁. 야, 이거 초장 찍은 거니까 약간 떡꼬치 맛도 나. 그치? 떡꼬치? 맛있는 녀석들이 먹어서 더 맛있는 전주의 맛있는 먹거리들은 금요일 오후 8시 20분 코미디 TV 맛있는 녀석들에서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토요일 오후 1시 K스타로 맛있는 식사하러 오세요.